속초 지역 내 어린이 치료가 가능한 소아과 전문의를 둔 병원은 모두 6곳, 속초의료원 1곳과 소아청소년의원 5곳입니다. 하지만 이곳 모두 야간이나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. 상황이 이렇자 아이를 둔 부모들은 밤에는 어쩔 수 없이 인근 지역까지 차로 4, 50분을 달려가야 합니다. 애기는 여기는 야간이 없으니까 쟤는 강릉에 있으니까 강릉에서는 강릉 야간을 가더라고요. 어린이 그게 있더라고요. 야간 진료하는 데가. 애들을 좀 보는 데 야간 보는 데가 있어요. 이 같은 사정을 인식한 속초 의료원이 소아과 진료를 평일 밤 10시 30분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. 하지만 진료를 하던 의사가 그만두면서 평일 낮 시간조차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. 속초의료원은 지난해부터 7차례에 걸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지만 아직까지 지원자가 없는 상황입니다. 속초의료원은 의료진 확보를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요청했습니다. 이제 근무 조건이랑 이런 게 맞지가 않으니까. 혹시 면접을 네.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? 현재는 없습니다. 공중보건의사가 이제 지금 이제 인원이 제대하면서 저희가 지금 뽑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. 거기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 성과를 요청을 한 상태고 영동 북부지역 지자체가 함께 진료실 운영비까지 모으는 등 의료진 모시기에 나섰지만 정작 지원하는 의사가 없습니다. 강원도 보조금을 포함하여 속초시 보건소가 속초시가 1억 3,600만 원 고성양양이 각각 3,2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2억 원의 이제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. 이 소아 야간 휴일 진료실 운영 때문에 그 강원도 속초 의료원에 그 의사를 모집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요. 야간과 주말에 아이가 치료받을 곳이 없자 개인 병원을 지원해서라도 아이들의 생존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뭐 공공의료 우리 의료원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의료진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의료진이 지금 상주에 있고 종합병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병원에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렇다면 조례라든가 근거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손질해서라도 지역의 한 개인 병원이 지난달 13일부터 평일 오후 8시 30분까지 야간 진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주말에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. 속초의료원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급을 위해 8번째 채용 공고를 낼 계획이지만 빠른 의료진 수급을 위해 주말 근무는 제외한 형태로 채용한다는 입장입니다. 속초 지역 소아과 야간 진료와 주말 진료 공백이 계속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쌓여가고 있습니다. 헬로TV 뉴스 노지영입니다.